자, 일단 격전지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몽준 후보는 선대위를 발족시켰고 맞수를 내놨고요. 박원순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에 세 후보가 모여서 연합 전선을 폈습니다. 일단 서울시 얘기 영상부터 보시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내놓은 선거대책위원회 장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은 이제 그 선대위 행사하기 전에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두 후보가 만난 모습을 먼저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만 네. 역시 카메라 앞에서는 다정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나경원 전 의원이 보이네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네. 네.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정몽준 후보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위촉한 이유 있습니다. 네. 네, 거수 경쟁을 하고 있는 정몽준 후보입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후보는 무능하고 위험한 저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의 안전이 국가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가 안전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능하다, 위험하다. 아주 뭐 네. 정조준해서 적용을 하는 듯하네요. 정몽준 후보가 끊임없이 지금 네.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네. 서울은 안전하지 않은 도시였다.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계속 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나경원 후보. 일단 좀 오늘 많은 말들이 나왔죠. 제일 눈에 띄는 게 오랜만에 정치 현장에 나타난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왜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영입했을까? 그 설명도 정몽준 후보가 직접 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나경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선거에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뭐 계속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박원순 후보의 그 아주 못된 아주 교활한 그 속임수로 큰 아주 희생을 이제 경험하셨는데요. 우리 박원순 후보의 허상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나경원 위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야권의 단일 후보였던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맞상대했던 사람이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었는데요. 당시 쟁점이 나전 의원의 1억 원 고가 피부과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박원순 후보 측의 우상호 대변인이 네. 그 시사 주간지에 난그 1억 원 고가 피부과 네. 논란을 쟁점화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러면서 네거티브를 안 한다는 박원순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네. 나경원 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위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 네거티브 안 합니다. 내가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난좀 달리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하는 말이 사실 따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입된.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참 정치란 게 이런 겁니다. 자, 3년, 2년 반 만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나경원 당시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과,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졌잖아요. 어떻게 피부과에 다니는데 1억 원이나 쓰냐? 어쨌건 사실관계와는 달랐지만 그런 믿음이 퍼진 가운데 치렀던 선거 때문에 영입이 됐습니다. 예, 그런 자리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몽준 후보가 오늘 쓴 지금 사용한 단어를 보면은 네. 박원순 후보를 상대로 무능, 네. 위험한 인물이고 못된 사람, 네. 교활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상당히 말 언어를 사용한 그 선택한 언어치고는 네. 강한 표현인데 네. 특히 우리 조수진 차장한테 이렇게 정몽준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박원순 후보를 상대로 갑자기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게 된 혹시 배경이 있나요? 글쎄요. 일단 그 아무리 상대 후보라도 상당히 거친데요. 네. 정몽준 후보의 원래 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네. 좀 다소 거칠고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정몽준 후보가 왜 경선 과정에서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나이가 많으시니 네. 좀 쉬어도 되는데 네.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해서 굉장히 그 폄훼 발언이다 이런 비판도 받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을 보냈을까요?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 움직임 점검해보면서 판세를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어찌 보면 하나의 생활권이고 또 하나의 경제권입니다. 이번에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다 당선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기구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면 어떨까? 뭐 협의해서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서울 광화문 광장이죠. 네. 같은 당의 김진표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여기서 바로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 또는 인천을 오가기 위한 광역 버스는 새 후보의 그 어떤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이 같이 가야 네. 새 지역의 시민들의 네. 뭐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호소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여론에도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공조화 현상이라고 해서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 모두에서 승리하겠다. 지난번 2010년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빼고는 이겼기 때문에 네. 새정치연합에서는 경기도 선거만 이기면 사실상 승리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세 지역에 함께 가는 공동 전선을 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제 오늘 있었던 좀 논란에 대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너무 위험한 인물이다, 뭐 못됐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정몽준 의원이 후보가 센 표현을 썼다는데 어제 저녁 때는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실언 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했네요.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게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대학이 최고의 지성 아니냐, 반값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듣기에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동의하지 않는 듯하게 생각을 해서 좀 섭섭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좀 논란이 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대부분의 등록금이 무료입니다. 네. 독일, 프랑스 모두 무료고요. 독일 같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1997년 이전까지는 완전 무료였다가 그 이후에 지금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만 대학 등록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유럽에 있는 대학생들은 그러면 사회적 존경심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진성준 네. 후보 측 대변인이 뭐 잽싸게 또 반론을 내놨습니다. 최상류층 인생을 살지 않았냐. 그러니 값비싼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우리 대학생들의 심정을 잘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특히 게다가 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네. 이 등록금 때문에 많은 대출을 대학교 시절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갚질 못해서 네. 바로 신용불량자로 가기도 하고 그걸 갚는데 7년, 10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네. 이러한 아픔을 도의시한 채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거 전략으로도 네. 그리 합리적이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재벌 대 서민의 대결 구도는 반드시 온당치 않다 네. 이렇게 해왔는데요. 네. 이 문제 때문에 다시금 재벌 대 서민 이런 네. 선거 구도가 좀 자리를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정몽준 의원 측에서는 네. 또 언론 탓을 했습니다. 네. 보도했는데요. 아, 인용이 잘못됐다. 거두절미됐다. 일부 언론이 왜곡돼서 네. 왜곡 했기 때문에 바로 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 예, 언론 탓을 한 건 좀 더더욱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